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엑셀 기초에서 실무 활용까지라는 강좌에서 첫 번째 강좌에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입니다. 자, 그럼 엑셀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엑셀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산이 가능하려면 해당 데이터가 계산이 되는 데이터인지 안 되는 데이터인지를 구분해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셀 단위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문자, 숫자, 날짜 등으로 구성되고 숫자와 날짜는 계산이 가능한 데이터죠.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엑셀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입력한 내용이 셀 너비보다 길 경우에는 오른쪽 빈 셀에 넘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어떤가요? 셀 너비만큼만 표시되고 꼭 잘린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열 너비를 넓혀주면 됩니다. 열 번호 사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길이에 맞게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열 너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으로 시작하는 학번이나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유효하지 않는 값으로 0을 인식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번호 0011 뭐 2 이런 번호가 있는 거예요. 엔터를 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00이 사라져 버리죠. 바로 숫자 앞자리에 있는 0은 유효하지 않는 값으로 인식되어서 지금처럼 0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셀에 숫자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 숫자를 문자처럼 표시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00112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 데이터는 숫자지만 엑셀은 이 데이터를 문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앞쪽에 있는 0을 문자로 인식해서 처음에 그 숫자로 인식해서 사라졌던 그 0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하나의 셀에 두 줄의 내용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밑에 줄에다가 인구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엔터를 치게 되면 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같은 셀에 입력된 게 아니죠. 저는 하나의 셀에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행높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하나의 셀 안에서 두 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문자는 셀에 입력되었을 때 따로 정렬해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숫자로 입력된 데이터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소수점, 콤마, 가로와 같은 기호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할 때 뭐 1이라고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라고 백분율 표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2자리 이상의 숫자를 입력하면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지수 형태로 표시되죠. 이때 이 숫자를 정상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단축키 Ctrl 키와 1을 누르면 새 서식 상자가 뜹니다. 이때
숫자 범주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숫자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16자리 이상 입력하면 나머지 자릿수는 0으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마지막 16자리부터 0으로 표시된다고 했죠? 한 자리 더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일단 12자리 이상 입력됐기 때문에 지수로 표시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키와 1을 누르면 세서식 상자가 뜬다고 했죠? 이때 표시 형식 숫자로 변경합니다. 열너비가 좁죠? 열너비를 넓혀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는 어떤가요?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0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서식에 적용된 데이터의 경우 열너비가 부족하면 샵으로 표시된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샵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는 열너비가 좁은 겁니다. 그럴 때는 열너비를 자동으로 넓혀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분수 2분의 1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뒤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슬래시 구분자로 입력하게 되면 엑셀은 이 데이터를 날짜로 인식합니다. 그럼 분수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0을 입력하고 한칸 띄운 다음 이렇게 입력해야지 분수로 처리되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equal 100 곱하기 현재 2분의 1이죠? 엔터를 치면 어떤가요? 100의 50%인 50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하이픈을 구분자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또는 슬래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해야지 엑셀은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왜 형식을 지켜서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지는 다음 강좌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콜론 입력할 땐 시프트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콜론이 찍히겠죠? 컨트롤 콜론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네 번째,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날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today 함수와 오타가 났네요. now s가 아니고 now 함수입니다. now 함수 equal today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죠. 물론 today와 now 함수는 강좌를 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쪽 보이죠? 저기를 클릭하면 today와 now 함수의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equal now 그리고 엔터를 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의 문자와 숫자,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왜 정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지는 그 중요성을 2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 기초에서 실무 활용까지의 첫 번째 강좌인 데이터 입력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마치겠습니다.